기분 좋게 아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축구계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팀 소식인데요. 그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 선발을 좀 예정보다 좀 빠르게 앞당겼다고요. 네, 5월 9일에 이제 23명의 월드컵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 12일에 파주에 모여서 이제 소집 훈련을 그때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초 계획은 5월 13일에 이제 국제축구연맹 FIFA에 예비 엔트리까지 포함하는 게 30명의 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수단을 끌어가면서 몇 서바이벌 명은 식이죠.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과 다르게 23명을 확정 짓고 이 23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홍명보 감독의 선택인 만큼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어 거기 보입니다. 뭐 숨은 의도가 따로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23명 정예 멤버들에게 확실하게 조직력을 다져주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비 엔트리에 들었다가 탈락한 선수들은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프로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 예비 엔트리를 홍명보 감독 입으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머릿속에는 갖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3명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예비 엔트리에 있는 선수를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비 엔트리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송영주 의원이 말한 것 중에 두 번째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2010년에 제가 그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그때 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딱 시점이 그거였어요. 이제 허정무 감독이 예비 엔트리 선수들 중에 몇 명을 집에 보내야 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도 좀 기분이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허정무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다 이제 그 외출을 보냈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중에 몇몇 선수들이 이제 탈락한 선수들한테는 그런 거죠. 당신은 엑스맨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들었으니 엑스맨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탈락이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나갔다가 그 선수들은 복귀를 못하고 나머지 선수가 복귀를 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잔인한 방법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 이제 청소년 대표팀 꾸렸을 때는 예비 엔트리까지 했고 그쵸. 두 명인가 선수를 제거가 아니죠. 제외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무서워. 어쌔신이 생각났어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때 홍명보 감독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멤버부터는 딱 정예 멤버만 그게 사람이 수집하는 경향이 못할 짓이에요. 있거든요. 왜냐면은 선수가 부상에 관해서 예벤트리가 그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훈련을 하다가 한 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조금 좀 난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딱 드러나듯이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 선수를 좀 특별하게 여긴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 좀 질투가 나고 좀 섭섭한 그런 감정이 들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제가 그 선수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상실감이 좀 들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지난번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박주영 선수한테 네가 뭐 직접 기자회견을 해라라고 하면서까지 좀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조금 이제 홍명보 감독의 원래 그팀그 철학이 원 팀이었잖아요. 하나의 팀이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죠. 저는 박주영 선수를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박주영 선수가 최근 평가전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확답을 줘야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도 지금 뭐야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표팀 공격수들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그로 선수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왜냐면은 이근호 선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월드컵 예선에는 거의 주인공인데 본선에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선부터 월드컵이거든요. 근데 예선부터 열심히 한 선수는 결국 제외한다는 건 저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외한대요? 한다면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박주영, 지동원, 김신욱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선 공격수들도 워낙에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근호 선수가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홍명보 감독이 잘 지휘를 해서 그 지도력 하에 좋은 경기 좀잘 이끌어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